역할 로크발트가 올라왔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이 성화대에 자랑하는 수채화 느낌이 나는 약간 물기를 머금은 듯한 느낌이 드는 이 청화백자들이 등장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편 이 성화시대의 진짜 유명한 도자기는 이 청화백자도 있지만 이 투채라고 불리는 그릇이죠. 투채. 이 싸울 투자를 불러가지고 색깔이 싸울 듯이 보인다. 투채라고 불렀어요. 네, 여기 보면은 청화로 그림을 싹싹 그린 다음에 안에 색깔은 어떻게? 다양한 칼라색을 툭툭 집어넣었어요. 다만 이 칼라색을 넣기 위해서 이런 거 빨간색은 뭐예요? 동인가요? 이 초록색은 뭐예요? 이건 뭐 그렇죠? 저런 그런 게 아닙니다. 색감 도자기를 새롭게 그 안료를 만들어서 고온에는 청화로 이렇게 선난 그려진 걸 구운 다음에 그 위에 붉은색, 청색, 노란색 등의 색감을 다시 입히고 그거를 700도로 조금 낮은 온도로 해서 구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온에서는 살 수 없었던 다양한 색감들이 700도 정도의 저온에서는 살아남아서 이렇게 색깔이 입혀져요. 컬러 색깔. 그래서 투체라는 거는 청화로 이렇게 선을 그은 데다가 안에다가 색감을 넣는 형태의 디자인을 투체라고 부르는데 이 투체가 이 성화제 시절에 굉장히 인기를 누립니다. 그리고 이 도자기들이 가장 가치 높은 것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런 도자기들의 경우에는 투체의 가장 시원이다. 투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된 물건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해서 가격이 무진장 비쌉니다. 그래서 375억의 낙찰. 2014년에 요 닭이 그려진 이 투체가 이 정도 가격에 낙찰되니까 이거처럼 생긴 도자기들이 가짜들이 인사동이나 이제 쫙 등장해서 다시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거 잘해가지고 이게 성화가 맞으면은 이게 몇백짜리예요 하면서 막 몇천만 원에 사기치고 그걸 실제로 사는 인간들도 존재했다는 사실. 네, 돈은 많은데 도자기는 진짜 가짜인지 모르니까 이거 로또 확률보다 높지 않을까 싶어서 구입을 하는 거. 근데 로또 확률보다 떨어지죠. 네. 이런 도자기들 거의 없으니까. 낮은 온도에서 구우면은 저거 색깔이 더 빨리 바르지 않아요? 이거 보니까 빨리 안 바르는 것 같아요. 이게 몇백 년 된 도자기인데 색감이 있거든요. 예예. 예. 그래서 이게 투체 도자기라고 하는 것이 존재했다. 그 존재하는 것 중에 이런 색감이 있는 도자기가 부각되고 있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물론 색감 있는 도자기는 그 전에도 만들어지긴 했어요. 다만 성화 시절에부터 조금 더 적극적으로 등장했다는 걸 인식합니다. 아까 보면 하지만 여기도 선을 그리고 그 선에다가 안에다가 이렇게 색감을 넣잖아요. 농담을 듯이 색감을 넣잖아요. 이거를 색을 넣었다고 하는데요. 다른 칼라 색을 넣었다는 그게 투체입니다. 선은 이렇게 짙은 색을 넣고 안에다가 다른 색감의 여러 색감을 넣은 게 바로 그 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투체가 존재한다는 사실. 선생님 그러면 그 투자가 싸울 투체, 싸울 투자. 싸울 투자예요. 침투할 투자가 아니고. 다양한 뭐 한문 다른 것도 있죠. 이게 뭐야? 두자를 써가지고 투체라고 하기던데 보통 싸움 투체를 써가지고 투체라고도 하더라고요. 투체라고 말 안 들어봤어. 보통 체화장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투체라고. 아, 싸움 투체를 가지고 싸울 듯이 색이 아름답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부여했나 봤습니다. 그래서 투체. 그래서 이 투체 도자기가 나중에 강의 옹정 시절에도 다시 한번 더 유행을 하면서 이 도자기 가격이 또 확 만들어지죠. 그래서 걸룸 강의 시절에 만들어진 투체들도 성화 도자기를 좀 모방한 것들이 많아요. 성화 시절 때 투체 도자기들은 걸룸 옹정 시절 때 모방을 해가지고 투체들이 나오는데 또 이런 식의 투체들 375억 원에 낙찰된 이런 투체들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거 진짜 잘 드러나죠? 이게 유연비로 이렇게 드러난 거 보이세요? 이게 오동불통하게 이게 튀어나왔죠. 마치 스티커 붙이듯이. 왜? 유약 아래에는 이 청화가 그려지고 유약 위에다가는 뭐다? 그림이 그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스티커를 붙인 듯한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게 뭐다? 푼체. 여러분 이번에 리옹 전시 가가지고 그 중국 청나라에서 만든 분체 보셨어요? 보셨죠? 그 그림이 어땠어요? 아주 화려한 꽃이 그려져 있어요. 그 꽃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왜 그럴까? 저온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고온의 구운 노자기에다가 색깔을 입히고 저온에다가 구웠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 차례 더 구웠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손도 많이 가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도자기가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느낌을 통해서 아 다시 색감을 이렇게 넣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당신만 아니라 여러분들 집에 가서 부엌에 쓰는 칼라도 여기도 딱 보시면 만지면 울퉁불퉁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어요. 요즘에도 동일하다. 왜? 1300도 크게 버티는 알료를 만드는 거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저온의 알료들을 스티커처럼 붙여가지고 그냥 스티커로 붙이듯이 표현을 해가지고 저온에다 구워서 색을 입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15세기 초반에 이렇게 원나라, 명나라 초반에도 이런 도자기들이 나오긴 했어요. 채색 도자기들. 이런 도자기들이 있습니다. 북경이나 이런 데 가면 이런 도자기들이 전시되어 있긴 해요. 근데 이런 도자기들을 적극적으로 생산을 하지 않았죠. 안 하다가 성화시대 때부터 좀 적극적으로 등장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덕시대나 영란시대 때도 이런 칼라 도자기들이 일부 있긴 해요. 일부 있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도자기에 대한 매력을 크게 느끼지 못했는지 굉장히 소수밖에 없어요. 그러다가 성화 시절에 투체들이 발달하면서 여러 도자기들이 등장하죠. 이렇게 성화 투체, 싸움 투체라고 해서 투체인데 이렇게 투체들, 이렇게 투체들, 이런 투체들이 성화 시대를 대표하는 투체들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어요. 이런 도자기도 그 북경에서 이제 있지만은 저 대만 고급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런 투체들이 전시가 많이 되는 편이니까 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 현대 도자기를 보고 보시면 안 됩니다. 동시대 도자기 세계에서 이런 칼날을 넣었다고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현대적인 우리 눈으로 볼 때도 이야 이거 대단하다. 이거는 청나라 때 관용 도자기를 보면은 이번에 리옹 전시에 있었던 그런 옹정 때 만든 분체나 걸룽 때 만든 분체 같은 거 보면 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명나라 때 이런 칼라 도자기는 지금 우리의 발전된 눈으로 볼 때는 칼라가 입혀져 있는 오민족이란 예쁜 도자기네 이런 느낌이지 엄청 세련된 느낌은 안 돼. 근데 당시 사람들 세계에서는 칼라도 이렇게 칼라는 단어도 없이 뭐 이렇게 색깔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런 도자기를 만들 수 있어? 어마어마한데? 이런 느낌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들이 성화를 상징하는 도자기로 오히려 청화백자보다 이 채색이 들어간 도자기를 더 성화시거든 쳐준다 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명나라가 아름다운 시절이 이 성화제 이후부터는 이 아름다운 시절이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 황제다운 황제가 아닌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명나라가 더 한 번 더 꺾이는 거죠. 물론 이 꺾인다고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붕괴해서 무너진다는 뜻은 아니고 경제적으로는 엄청나게 풍성해지고 더 상업적으로 발달하는 건 사실이에요. 왜? 명나라 후기가 되니 명정국, 명황실의 명이 잘 통하지 않다 보니까 상업이 발달하면서 외국에 있는 상인들이 중국으로 와서 도자기를 구입하거나 그 도자기를 적극적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민간요들도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중국 황제들이 예전에 원했던 명주원장이 원했던 바로 자급자족의 세국정책이 아니라 외국에 과감하게 물건들도 수출되는 국가로 바뀌게 되고 실제로 그렇게 해외로 수출되는 도약이나 비단으로 인해서 들어오는 은 때문에 이 명나라 경제가 회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명나라 도자기는 명나라에서 그 이 돈은 회전되는 경제를 통해서 만리장성도 새롭게 쌓게 되죠. 그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벽돌로 된 만리장성이 바로 명나라 중후반에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시절을 거치면 하는데 다들 이 홍군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정덕제, 가정제, 만력제 이런 인물들이 홍군으로 아주 유명한 인물들이죠. 근데 이런 인물들이 정덕제가 그렇지라도 가정제나 만력제가 또 수십 년을 왕을 해먹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명나라가 어찌어찌 버팁니다. 왜? 워낙 이 중국 땅덩어리에서 생산되는 힘과 인구의 능력이 당시 어떤 세계에 있는 국가보다 뛰어났기 때문에 어찌어찌 버티기는 하는데
안에 내부는 엄청나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국가 통제가 잘 안 되니까 구입부 비닐비닐 사태가 늘어나기 시작하고 이런 거를 제대로 황제가 커버해서 뭔가 제대로 뭔가를 부자들을 때려잡으려면 행동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행동도 좀 취하지도 않았고 황제가 오히려 더 즐겁게 살고 있었죠. 물질을 즐기면서 이 연산군 플러스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인물들이 플러스 된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재밌게 살던 황제였다. 재밌게 살았습니다. 궁녀들도 많고 먹을 것도 막 먹으면서 즐겁게 살았다. 정치는 안 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사는 황제들이 등장했다. 그거 뭐 안군이라고 해요? 안군이라고 그러죠. 안군. 홍군이라고 안군이라고. 이런 인물들이 왕이 됐는데도 국가가 어떻게 운영됐다는 게 대단한 그 명나라의 힘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황제들이 하나같이 이상한 황제들이 등장하는 시기가 열려요. 근데 이 명나라 정덕 청아백제, 이 정덕, 정덕제, 정덕제 청아백제, 정덕 청아백제. 나는 좀 그래도 예쁜 편이죠. 예쁘고 괜찮아요. 가정제도, 이 가정제는 요 가운데 있는 말이 가정제. 가정제. 그리고 가정제 온체. 가정제 온체는 뭐냐? 아까 전에 투체는 뭐라고 했죠? 선을 청화로 그려놓고 했잖아요. 온체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청 이렇게 그림이다. 그래가지고 드드드드 그림을 박아가지고 여러 가지 그림을 이렇게 온체. 물론 청화도 이렇게 그림은 청화 장식은 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러 장식을 넣어가지고 온체 도자기. 근데 이 가정 시절에 이 물고기가 된다 이 온체 도자기 어마무시하게 가격 비싸요. 소드리 크리스티 가끔씩 나오는데 어마무시하게 가격 비싸고 북경 고급박물관의 그 자금성 안에 있는 그 도자기 전시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림 가면은 이거 진짜 큰 거 있거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름답게 그지 없는 도자기. 그래서 와 이런 아름다운 도자기였구나. 이런 시절이 가정제 도자기다. 그리고 이런 도자기도 있었다. 근데 이 시절을 보면은 이 정덕제는 자기가 좀 뭔가 정복 황제 흉내 낸다고 막 병력을 이끌고 내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놀던 황제였고 연산군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가정제는 한번 죽을 뻔했어요. 왜? 궁녀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야. 궁녀들을 거의 뭐 성적인 문제부터 패고 때리고 괴롭히는 거 그런 걸 막 즐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궁녀들이 합심을 해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묶어놓고 죽이려고 했다가 갑자기 깨어나는 바람에 뭐 잘못되는 일이 벌어서 그 궁녀들이 전부 끌려가서 능지처참 당했다더라고요. 그 살아간다. 이 인물이야 뭐 만렵제야 뭐 유명한 황제인데 우리 조선에겐 위대한 황제로 남았죠. 왜? 우리 그 뭐야 임진왜란 때 나라 무너지고 있을 때 갑자기 황제 일을 안 하고 있다가 등장하더니 조선 도와줘라 해가지고 조선에 수만 대군이 파견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서는 대단한 황제로서 평가받은 인물. 그래서 조선 황제다라고 불리는 인물인 거죠. 근데 이 만렵제 없었으면 아마 조선이 당시 어땠을까? 이순신이 있었지만 이순신 그렇죠 선조가 이순신 어떻게 했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이런데 이상하게 조선도 도와줬어요. 그래서 조선의 황제로서 의미가 있는 사람이고 이 만렵제의 무덤을 지금도 북경 가면 구경할 수 있어요. 혹시 만렵제 묘 구경해 보신 분 계세요? 아주 화면은 그게 묘 이렇게 지하 따라 지르면 안에 이렇게 있고 이거 보셨죠? 아니 도자기에서 예예예 큽니다. 이게 황제 묘다 보니까 그렇게 크고 아름답게 지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에 도자기들도 막 전시돼 있어요. 그 도자기들을 다 새로 만들어서 집어넣은 거고 진짜 부품들 다 이제 박물관인데 그런 식으로 무덤을 만들었다면 얘로 이렇게 열어놨더라고요. 만렵제 무덤. 그래서 만렵제 무덤. 근데 만렵제 시체는 없다고 합니다. 그 현대 시절에 홍위병들이 가가지고 불태우고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렸대. 원체 명성이 안 좋았다는 인물이어서 그런 일을 당했나 봐요. 그래서 이 정덕제 도자기들도 이렇게 경매에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는 사실. 그리고 이 가정제 도자기가 이 중동에서 코발트를 다시 또 수입해서 썼기 때문에 근데 중동에서 쓰되 위치가 달랐나 봐요. 다른 코발트를 가져와서 그런지 보라색이 좀 나요. 보랏빛이 난다. 정말. 보랏빛이 장난하는데 느낌이 조금 재밌어요. 그래서 초반에 만들었던 그런 짙고 청색의 느낌이 아닌 보랏빛이 나는 청화 백자라고 보시면 돼요.
보랏빛 청화백자. 청황이 단대 보랏빛이죠. 청화백자. 그래서 이런 도자기들이 있다는 거. 이런 도자기들도 크기도 크고 특히 가정제 시절에는 이 관호에서 생산되는 도자기만으로는 황실에서 원하는 도자기 숫자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황실에서 워낙 과소비를 하고 많이 쓰고 싶어 하니까 그들이 민요에서도 도자기를 생산하게 됩니다. 관요에서 제작된 것을 민요로 보내서 굽게 하거나 아니면 여러 기술을 전달해서 관요에서 원하는 도자기를 제작하게 해요. 그래서 이걸 이를 통해서 관요 도자기뿐만 아니라 민요 도자기가 급성장하는 계기가 돼요. 기술을 고급 기술들을 전달받음으로 인해서 민요 그릇들이 막 발전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발전한 그 민요 시장이 어떻게 되냐? 해외 수출에도 적극 반영되면서 해외 수출 청화백자도 적극적으로 만들어지는 힘이 되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제 도자기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거 보시고요. 그럼 가정제가 도교를 엄청 믿었대요. 이게 도교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렇게 심은 그림을 심은 도자기예요. 명나라의 황제들은 도교, 특히 중국 황제들은 도교를 참 좋아하거든요. 도교. 도교를 좋아해가지고 이상한 거 막 은단을 해서 뭐 먹고, 뭐 낙도 먹고, 뭐 은도 먹고, 뭐 그런 수은을 먹고 그랬다는데 그런 식의 어떤 그 제도가 있었나 봐요. 황제가 워낙 할 게 없으니까 그런가 봐. 우리나라도 요즘에 돈 많고 뭐 재벌에 몇 대 뭐 이런 사람들이 뭐 마약하고 뭐 그런 일 벌어지고 있대잖아요. 왜? 너무 할 게 없는 거야. 세상이 재미가 없어요. 돈은 어차피 자다 깨어나면 돈은 있는데 집에서 용돈 주고 하니까 자다가 일어나니까 돈이 있어. 용돈 맨날 들고 카드도 있고 하는데 할 게 없는 거야.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는 마약도 한번 해보자. 마약 한번 재밌네 이러면서 마약을 하고 있다. 그러고 있다라고 요즘에. 그래서 마약 하고 우리나라가 마약 청정국이 아니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이제 마약이 급속도로 발달하는데 이 명나라 황제들도 이런 식으로 뭔가를 이상한 걸 즐기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가정제 온체도 가기 그거는 다시 얘기했고. 근데 이 명나라 후반이 되면 진짜 이제 문제가 심각해져요. 북로 남 외라에 가지고 북쪽에서는 이 몽골 요것들이 계속 내려옵니다. 이게 나중에 만인상승 새로 쌓잖아요. 남쪽에서는 일본이 계속 그 해적들을 보내요.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막 중국 사람들이랑 또 결합을 해가지고 그 일이 벌어져요. 왜? 중국 내에서도 자기들이 이런 물건들을 해외로 수출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어쨌든 국시가 뭐예요? 세국 정책이다 보니까 너무 제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해적들과 손을 잡고 우리 물건 이렇게 검게 팔아줄 테니까 니들 이렇게 펴먹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중국이 막 엄청 괴로움을 당하는 시기가 바로 북로남배입니다. 그리고 이 외 일본인들이 이렇게 많이 해적지들이 너무 신화하다 보니까 요게 대한 기억이 남아서 나중에 조선을 해서 일본이 들어온다 할 때 겁먹은 거예요. 명나라에서. 조선을 건너서 진짜로 이렇게 들어오면 베이징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야 그럼 조선 파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도 이때 너무 괴롭힘을 당해서 벌어진 일이다. 물론 명나라도 필요성을 느꼈겠지만 이때 엄청나게 괴롭힘을 당해. 이때 그 해적들이 와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했던 기록들이 남아있거든. 아이도 죽이고 임산부도 죽이고 사람을 죽이고 다니고 해적을 다니고 배에서 딱 하니까 막 말까지 내려가지고 막 공격하고 다니고 막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일본에서 이렇게 해적질을 해가지고 열심히 명나라 물건을 뜯어가는 시절이 있었다는. 조선에도 그래서 당시에 삼포 쪽에 문제가 생기면서 삼포 외란도 터지고 괴로운 일이 좀 있었죠. 조선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일본 쪽에서 벌어진 이 요 사건. 그래서 중국이 매번 그 일본을 싫어하는 이유가 역사에 이런 피해를 좀 당해봐서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 언제든지 얘네들은 우리를 조그만 틈이 있으면 공격하려는 놈들이다 하고 인식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일본은 일본대로 중국이 싫어요. 그래서 막 중국하고 뭐하고. 근데 둘이 서로 그 문화교류를 또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문화교류는. 중국이 갖고 있는 국보급 유물들 일본에 가서 전시를 많이 하는데 한국으로는 안 오죠 잘. 두 나라가 이상하게 또 한국을 무시한단 말이지. 참 희한해요. 그래서 한국은 중간에 껴서 서로 무시당하는 존재로 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뿐만 아니라 이제는 15세기, 16세기를 거쳐서 대항해 시대가 됩니다. 대항해 시대. 뭐냐? 유럽인들. 특히 이거 뭐야? 원래 요 지역에 왔다 갔다 했던 그 무역로가 아니라 너 오스만 투르크가 딱 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중간에서 우리 이렇게 뚫어보겠다.
이렇게도 뚫어보고 이렇게 뚫면 언젠간 바다를 건너가지고 저기 인도를 인도나 중국이 나오겠지. 이렇게 뚫었는데 오히려 신대륙이 나왔어요. 근데 신대륙 또 캐보니까 뭐가 나와? 은광이 또 나와. 은광이 나오니까 당신은 은이 화폐니까 와 화폐를 생산해. 그러니까 여기 어디요? 여기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 전성기를 맞아요. 포르투갈 스페인 시대가 딱 열리게 됩니다. 은광물을 만들어낸 그 엄청난 시대, 식민지를 개척하고 뭐 그런 시대가 열리죠. 근데 이게 바로 대항해 시대라고 합니다. 대항해 시대. 그래서 당시에 가장 빈곤했던 지역이었던 유라시아에서 가장 빈곤했던 지역이었던 유럽이 갑자기 부상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 시대 때 이들이 또 적극적으로 이 아시아로 들어오고 중국의 물건들을 적극 수입해서 그걸 사용하겠다. 그러면서 일본은 또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조청을 건네주기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들이 적극적으로 이제 도자기를 수입을 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 류크 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 여기 광주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상인들이 와서 가져갑니다. 이들도 자연스럽게 이 자리 잡게 되고 여기 필리핀도 조공국으로서 하나를 장악해 놓고 여기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유럽인들이. 그러면서 어떻게 돼? 전체적으로 중국 물건을 뜯어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조공무역 1년에 4차례나 사신을 파견할 수 있는 힘이 있었거든요. 주변국에서 가장 많이 사신을 파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때 사신들은 최소 50명 이상 최대 500명, 600명이 같이 갔어요. 같이 그리고 얘들이 가서 무역적인 아니 뭐 여기 외교적인 일도 하지만 뒤에는 뭐야? 상인들이 붙어있어요. 근데 상인들은 함부로 낄 수 없으니까 자기의 노비다 하고 데리고 와요. 상인 1, 2를 대충 노비처럼 이렇게 내 시중들은 사람처럼 끌고 와서 숫자 세워놓고 상인들로 활동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 소위 말하는 이 양반들도 적당히 이걸 해서 이득 뜯어먹고 내가 너 상인 너 A 상인 너 내가 명나라 데려가줄 테니까 이번에 성공한 보수 나한테 내 이런 식으로 또 데려가고 그 다음에 상인의 딸은 자신의 아기의 아들의 첩으로 다 또 해줘가지고 첩인데 보통 첩이 아닌 거야. 양반과 첩이 뭐 전부인이라시지만 진짜 돈은 저 첩집에서 또 가져와. 그리고 상인은 큰 양반감이나 결혼했다는 힘으로 중인층에서는 꽤 힘을 낼 수 있어. 그런 식의 결혼도 또 이루어졌다 해요. 그래가지고 상인들이 그런 식으로 또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명나라에도 이렇게 1년에 4차례나 왔다 갔다 하는 힘으로 명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져오죠.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왕이 직접 내탕금을 이용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명나라 물건들을 내탕금으로 사와서 또 가져와요. 그래서 명나라에서 야 왕이 왜 저러냐 라고 비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조선왕도 나중에 가면 저런 명나라 물건 사가지고 이 재산 불리기에 아주 막 열을 냈던 적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 연산군 때부터 그게 돼버렸대요. 연산군 때부터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조선 물건으로 내 눈이 안 차지니까 명나라에 있는 물건들을 적극적으로 가지고 그 뒤에 중종이나 그 밑에 왕들도 계속 그걸 따라하다 보니까 이 내탕금을 이용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재산 불리기에 나오는 일도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네 차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굳이 명나라를 때리고 패고 안 해도 물건들을 많이 가져올 수가 있었는데 반면에 일본이나 몽골이나 이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그 정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국에 있는 조공국들을 미리 장악을 해놓고 얘네들을 가라로 올려놓고 물건을 받아오거나 아니면은 자기네들이 무력을 통해 가지고 물건을 뜯어오거나 이런 방식을 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도자기 수입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은보니제라는 제도가 이제 도입되죠. 뭐냐? 여러 가지 세금들을 막 일일이 너는 노동력을 1년에 뭐 얼만큼 부여해? 언제는 병사가 돼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병사 그걸 해. 그게 아니고 모든 이런 거를 일어나해가지고 그냥 뭐야? 은으로 납부해. 은으로. 왜? 도자기나 비단을 판매되니까 세계에 있는 은이 이 나라로 들어오니까 그 은으로 화폐를 만들어버려요. 은화폐. 대신 명나라는 동전을 생산을 잘 안 했습니다. 과거에 그 송나라나 당나라나 이런 나라보다도 오히려 동전 생산을 안 했어요. 상업을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큰 돈인 은이 회전되는 그런 시대로 이제 만들어버리는 은본위대가 도입되고 적극적으로 굳혀지는 그런 시대가. 근데 은으로 하다 보니까 나는 화폐의 가치가 잘 안 떨어지고 잘 버텼다 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도 달러가 버티는 힘은 뭐예요? 바로 석유. 석유와 연동시켰기 때문에 달러가 버티는 것처럼 이 은, 금 이런 걸 화폐로 만들어 놓으면 그 가치가 물론 그 시장에서 변동은 있겠지만 물가가 폭등하거나 뭐 이런 걸 어느 정도 제어하는 힘은 있다고 합니다. 은본위대가 은근 화폐의 가치로서는 좀 안정적인 힘을 갖추고 있었다. 은본위대를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서도. 그리고 이거 중국에서 이런 식으로 명나라 때부터 이렇게 해서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이런 은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막 뭐 이런 상자에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주고 하는 거 보죠? 이런 은이에요.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의 화폐의 은이 중국으로 몰려온다. 그러니까 지금의 달러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으로 중국으로 들어온다고 보니까 그렇게 달러가 지금 미국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미국이 금리를 올리니까 들어오는 것처럼 이 시대는 은이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기 중남미나 일본에서 캐낸 은들이 중국으로 싹 들어오는 거고 그 대신 도약이나 비단들이 수출되는 거죠. 근데 이 영락제도 여기다 영락제도 이 영락제 시절에는 이 관여들이 이게 관여들인데 관여가 조금 예쁘지가 않아요. 그리고 장식들도 너무 그 일반화적인 장식이 되려가 보니까 그렇게 개성적이고 예쁘다는 느낌이 아니라 좀 고리타분하다. 약간 디자인 자체가 이제는 너무 식상하다. 뭐 그런 느낌의 도자기들이 막 생산이 되고 질도 예전급보다 좀 많이 떨어진다. 근데 왜냐면 생산도 많이 했고 또 미녀나 이런 데서 많이 넘기다 보니까 관여 자체에 질이나 그것 자체는 조금 좀 별로. 그래서 만렵제 관유가 그래도 시장에서는 좀 가격이 조금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영락 관유를 사고 싶은데 내가 돈이 좀 부족하다 하면은 이 영락제 관유 적극 추천을 하고요. 그렇다고 영락제 관유도 가격이 저렴한 건 아니다. 비싸긴 하지만 그나마 살만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청나라 때 관유들도 이런 거 아시겠지만 청나라 말기 관유들 광서제, 성통제 뭐 이런 건 가격이 좀 저렴해요. 그래도 비싸긴 하지만 근데 전성기 걸룽제, 옹정제, 강의제 이런 거 가격이 비싸지고 요것들은 그런 게 있었다. 관여의 품격을 조금씩 잃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조선도 마찬가지로 조선 백자들도 관여의 품격을 잃고 있었습니다. 왜? 이 연산군 때부터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의 백자를 원하다 보니까 왕실에서 그거를 경기도 광주에서 다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품격이 떨어지면서 16세기 중반 후반을 가면 이 조선의 청아백자 수준도 예전보다는 좀 못한 수준으로 하락하는데 그나마 중국은 미녀 시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 못지않은 미녀를 생산하는 힘으로 보충이 됐는데 우리 조선은 그 미녀 시장도 약해가지고 좀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고 말았죠. 다음에 또 뭐 조선 이야기 할 거니까 그때 이게 미녀 만력제 도력 이것도 여기서 만력이었어요. 만력 미녀권입니다. 이런 미녀가 급성장합니다. 또 질도 엄청 좋아져요. 물론 관여급은 아닌데 질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즘에도 만력제 미녀는 쌓아놓고 팔아요. 쌓아놓고 팔아요. 골동 그 중국이나 일본 쪽 가게를 가면 이렇게 쌓아놓고 팔아요.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만력제 도자기들 물론 가격은 조금 비긴 하지만 이런 만력제 미녀들이 급성장을 합니다. 명나라 말기 도자기들이죠. 자국 소비뿐만 아니라 수출용 도자기로도 이런 도자기들이 크게 인기.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크락 도자기라는 크락 스타일. 크락이라고 불리는 그 배에다 실어가지고 포르투갈, 스페인 대에 실려가지고 유럽으로 이동했대요. 요 그릇들. 이런 그릇들. 이게 이제 명나라 말기에 이제 수출용 자기로 제작되던 도자기들이라고. 이러면서 청아백자가 단순히 아시아, 동아시아 문화가 아니라 유럽까지 즐기는 유라시아 전반이 즐기는 문화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계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청아백제 하면은 청자 하면은 아시아 지역이 주력인데 청아백제는 유럽까지 포함되는 거대한 시장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자기라고 하면은 유럽에서는 백자, 청아백자를 우선 먼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시아 사람들한테 자기 하면은 청자 생각을 하고 백자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게 있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명나라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 만력제 때
뭐 인재변환에서 비용을 많이 썼다고 하지만 그 이상의 비용들이 자기 무덤 만들거나 또는 자기 아들 결혼식 비용으로 좀 많이 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라가 또 난이 일어날 때 나는 또 제 아빠 때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나라 국고가 비기 시작해요. 국고가 비고 나라가 엉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빚은 많아지고 물자는 돌지 않고 점차 위대했던 그 명성만 갖고 있고 그 명성에 있는 안에는 허수아비처럼 무너지고 있는 그 국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개혁가들과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걸 제어하려고 하지만 황제가 별 관심이 없고 그 황제의 주변에 있는 간신들 특히 내시들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시들이 통솔하고 이런 황당한 국가가 운영됩니다. 그러니까 황제는 골방에 갇혀가지고 재밌는 놀이를 해요. 뭐 목수 황제 들어보셨어요? 나뭇깎기 좋아해서 목수 황제가 등장하고 황제가 황제도로서 안 합니다. 먹고 자고 싸우고 하고서 돌아다녀요. 그 옆에 간신들이 있어가지고 그 간신들은 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라 내 자산을 많이 묶겠다 이 김에 황제의 눈에 잘 띈 김에 얘 멍청한 놈이니까 놔두고 이 사이에 내가 재산을 팍팍팍 벌어서 내 대대 후손 내내 이제 잘 먹고 잘 사는 아무튼 재산을 한턱 내겠다 이런 자들이 모여 있으니 이거 제대로 국가가 운영되겠습니까? 마이 마팅이 가는 거야. 마팅이 가는 거. 마팅이 가는 게 그냥 보여요. 보여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 여기 산에 가니 뚫려. 원래 여기에 이렇게 여진족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뭐야 여진족 처벌하러 갔던 명나라 군대와 조선연합군이 완전히 그냥 박상 망한 거야. 박상 망해버렸어요. 망하고 나서 국정선이 더 밀려서 여기 산해강만 버텨라.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조선도 옛날에는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사신을 보냈는데 이제 바다를 통해서 사신을 보내는 거. 바다를 통해서. 왜? 이제 배를 보내지 않으면 가수 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하고 명나라 이 만리향성도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졌어요. 청나라가 정세 위세가 강해지면서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서 들어갈까? 이렇게 위협을 주는 거야. 사내간이 너무 강력하게 버티니까 한 바퀴 돌아서 들어갔다. 이렇게 그냥 아주 힘든 일이 그렇게 1644년에 드디어 만리향성 동쪽 끝이 사내간을 청나라 군대들이 통과하게 됐다. 물론 명나라는 그 전에 이미 망했다. 이자성이 나라를 일으켜서 이자성 집단이 북경을 올라가서 명나라 황제 마지막 황제가 자살을 하고 이렇게 망해버렸죠. 여기 산한판 여기 이 산맥 사이에 딱 이렇게 바다 여기 딱 버티고 있으니까 요거를 점령 못하면은 이 길을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요충지예요. 여기를 딱 원숭안이라고 아시죠? 원숭안 명나라 최후의 명장이라고 불리는 원숭안이 딱 버티고 있었는데 이 원숭안을 도저히 청나라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계책을 씁니다. 얘네들이 청나라가 내통을 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려는데 이런 황제한테 이상한 이야기를 막 뿌려대니까 황제가 그걸 믿고 원숭아를 북경으로 불러 그리고 능지처참해서 죽여버립니다. 원숭아이 죽어버려. 그 명장이었는데 청나라 누르와치도 원숭아를 못 들어가지고 대포 맞고 헬레레 하다가 몇 개월 뒤 죽었다고 했대. 그 원숭아이 결국에 이 병자호란 이렇게 사람 이름 누구죠?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 홍타이지의 계책으로 인해서 내부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그렇게 원숭아이 죽고 나니까 얼마 못 버티고 무너지고 원숭아의 부하들도 손을 들고 청나라에 항복을 해요. 왜? 우리가 모셨던 장군이 저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설사 공을 세우더라도 명나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할지 모른다. 토사팽당할지도 모르겠다. 이럴 바에야 그냥 청나라로 넘어가자. 왜? 청나라에서는 당시에 한족들 특히 이 만주 지역의 한족들, 한복한 사람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한인 8개군 집어넣었거든. 한인 8개군이려면 여진 몽골 다음의 위치까지 돼요. 나름 대대손손 귀족의 자제처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다른 한족들에 비해는 훨씬 좋은 대우를 받으니까 막 한복하고 넘어가는 거야.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결국에 이 산하의 이 문이 결국에 산의 발이 열리면서 게임이 끝나버리는 거죠. 물론 산해가 열릴 때 또 유명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건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도록 할게요. 청나라 이야기니까.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서 이제 페이지 무너집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아요. 명락제가 자기의 영지, 영역에 대한 그거를 너무 중시한 나머지 너무 수도를 국경 옆에 붙여놨다 이거야.
영락계 같은 황제가 되니까 이 국경에 번쩍가도 국경과 싸움에서 버틸 수 있는데 그 뒤에 황제들은 너무 가까이 적과 가까운 데 수도가 있다 보니까 계속 뭐가 터지면 황제가 포로가 되기도 하고 황제랑 이게 문제가 터지니까 결국에 만리장성을 다시 쌓아야 되고 국방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고 힘든 일이 많았다. 그래서 이것도 실패가 아니었냐는 말로 좀 돌긴 하는데 어떤 수도가 여기였기 때문에 뭐 일어난 일이 좀 있었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이 서울도 위급한 시기에는 정말 위험한 지역의 서울이라는 얘기가 도는 이유도 그게 있고 막 국경선 바로 앞에 있거든. 개성까지 30km인가 40km밖에 안 돼. 수원까지 가는 거리만큼 가면은 서울에서 북한 국경까지 가기 때문에 참 위험한 곳에 수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수도를 밑으로 좀 옮겨야 된다는 말이 좀 돌다가 결국 실패는 했는데 서울도 약간 그렇게 근데 서울에다 또 몰빵을 해놨잖아요. 모든 걸 경제를 마치 북경에다 몰빵을 해듯이 명나라가 북경 깨지니까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촥 무너져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좀 우리도 좀 위험한 지경이 지금 있는 건 사실이다. 그거는 좀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청나라 시대가 있는데 이게 청나라 칭 다이너스티 뭐 이렇게 써있는데 청나라 이 역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 왕조 중에 뭐 어쨌든 보면 제일 넓은 지역을 통치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왕조가 이제 생긴 게 이제 청. 그것도 여진이 세운 국가가 이렇게 거대한 성공을 일으켰다. 그리고 이들 시대에 만들어진 도자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분체들 여기 아니 뭐 물고기들 싹하면 뭐 물고기 조절도 된다는 거 여기 그림에 왜 안 해? 뭐 말도 안 되는 기량으로 만든 뭐 인간계의 수준이 아닌 도자기들이 등장했다고 보면 돼요. 동시대 사람들은 감히 상상을 하기 힘든 레벨에 있었던 천상계에 있었던 도자기들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자기 말도 안 되는 도자기들이 청나라 때 등장한다는 사실을 아시고요. 그러니까 뭐 이 청나라 도자기 이야기도 할 거니까 그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청나라 때 문물이 레벨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이에요. 산업혁명이 벌어지지만 않았다면 영국이나 네덜란드나 그쪽에서 산업혁명이 벌어지지만 않았다면 중국이 갖고 있는 이 인구와 물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위대한 이 시절은 더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여튼 청나라 때 최고 전제국가가 이룩할 수 있는 최고 전성기까지 만들어냈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청나라 전성기 그 시절은 도자기는 더욱더 아름다운 도자기들이 등장했고 이런 도자기들 중에 초A급들이 지금 대만 고궁박물관에 가득 있다는 겁니다. 대만 고궁박물관이 기본적으로 청나라 황제들이 수집한 또 청나라 황제들이 좋아하던 관효들이 북경에 이렇게 모집했던 것 바탕으로 했던 것을 난징으로 옮겼다가 또 저기 남경으로 옮겼다가 대만으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청황실 물건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청황실 컬렉션이라 할 수 있어요. 대만 고궁박물관 가시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청황실이 사랑하던 도자기 물건들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시간은 다음에 하도록 하고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할게요. 질문. 우리가 볼 때는요, 초대 암만 그 문화가 발달돼서 뭐 아름다운 도자기라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전혀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무슨 문화가 발달됐다고 해서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객관적으로 저게 그 우리나라든지 또 저 원청자든지 그런 거에 비해서 뭐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저게? 뭐든지 그 결이 떨어지고 뭐 군자도 가려놓은 것 같은 그런 그 아리보디 조금 그렇다고 생각은 안 드시는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도자기를 보는 분들은 다 개성적이고 다르기 때문인 거죠. 특히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 관유 중에 청나라 관유를 특별히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프랑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청나라 관유를 특히 좋아한다. 왜냐면 그들이 좋아하는 어떤 미간과 청나라 이 관유가 통하는 게 있나 봐요. 반면에 또 다른 나라에서는 또 다른 도자기를 좋아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달 항아리 배틀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조선 도자기들 그쪽을 진짜 좋아하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일본. 그래서 일본은
우리나라 서울옥션이나 K옥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소장품들이 나오면 달 항아리든 아니면은 일반 백자든 좀 깔끔하고 균형감 있고 깨끗한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본에서 건너온 거 서울옥션이나 아니면 홍콩 이런 데서 경매하는 거 보면은 엄청 허름해가지고 막 누르트 캐산 이런 도자기들이 막 와요. 일본인들은 그 미감을 좋아한대요. 이 여기가 뭔가 깊이가 있고 아름답다는 거야. 그 미감을 사랑해요. 근데 그 미감과 연결돼서 근현대 때 우리가 발전시켜서 미감을 극대화시켜서 요즘에 신화적으로 만든 게 달 항아리. 달 항아리라고 볼 수 있죠. 달 항아리 이야기도 다음에 나중에 할 건데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 미감이라는 거. 이 도자기를 정말로 아름답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반면에 이 도자기는 너무 장식적이고 너무 투박하다. 투박하면 세련되긴 했지만 그 세련됨이 너무 기습적인 세련됨이 너무 강하다. 이건 도자기는 나랑은 좀 맞지 않다 이런 사람의 주장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도자기 관련돼 가지고 전문가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경비원이 얘기를 하기를 나는 이 경비하면서 도자기를 많이 봤는데요. 중국 도자기, 일본 도자기 화려하고 깔끔하지만 조선 도자기는 한때 정을 남겼습니다. 너무 못생겨가지고. 근데 어느 날부터 조선 도자기를 보니까 깊이가 느껴져요. 일본과 중국 도자기에 없는 그 깊이와 그 아름다운 맛, 그게 조선 도자기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 신문 기사나 논평 같은 데 등장한 걸 봤는데 그런 사람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만 일반적으로 도자기를 사랑하는 문화, 일반적인 문화나 유럽인들이나 뭐 서양인이나 아니면 동양인을 볼 때는 조선 도자기보다 아무래도 청나라나 중국 도자기를 더 높게 치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릇의 기본은 뭐다? 실용품으로서 깔끔한 형태입니다. 디자인적으로 균형감이 있고 깔끔하고 깨끗하고 또 완성도가 높은 형태를 좋아하는데 그런 형태로 볼 때는 조선 도자기보다 아무래도 중국 도자기나 일본 도자기가 더 완성도가 높았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릇을 볼 때는 내가 실용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저 그릇이 좀 더 예쁘고 쓸만해 보인다는 인식을 대다수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만 조선 도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그 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맛은 그 어떤 나라도 하지 못한 조선만의 맛이다 해가지고 그 개성을 특별히 또 강조하고 좋아하는 문화도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도자기를 내가 어떻게 좋아하고 어떤 도자기를 어떻게 내가 싫어한다는 거는 다 이제 자기 각자의 어떤 취향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취향이 좀 다를 수 있구나 그렇게 인식하면 좋겠어요.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도다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예예. 근데 이도다완 좋아하는 거하고 달항아리하고는 또 조금 이도다완하고 다른 것 같은데. 아, 이도다완이야 달항아리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이도다완이라고 하는 그 분청사기에서 연질백자 사이에 제작될 때 그 기술로 만드는 게 이제 이도다완이라는데 이도다완도 어찌 보면은 일본인들이 정말 마음먹으면 다시 일본인들은 아까 전에 그 외적들 있잖아요. 해적들을 통해서 중국을 열심히 약탈도 했기 때문에 원하는 백자는 충분히 다 가져오는 나라였습니다. 일본이 원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쇠빡하고 깨끗한 경덕진의 명나라 백자가 아닌 조선에서 만든 이렇게 생긴 도자기를 찻잔을 이용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겠죠. 네,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존재했던 그 미감을 정확하게 왜 이 도자기를 내가 사랑해서 했는지에 대한 기록들은 별로 없어요. 다만 임진왜란 그 사이에 하면서 다이묘들이 발전하면서 센노리큐가 발전하는 그 미감에 따라서 이 도자기들의 특히 조선다완들이 이도다완으로 승격되면서 어마어마한 가치를 하면서 독과한 박부 때 거의 신적인 가치를 갖고 있는 그릇으로서 인정받았다. 그것까지 인식을 하는데 근대 시절에 일본인들이 한국을 지배하게 됐잖아요. 그때 일본인 눈에 볼 때는 청자는 높았지만 백자는 그다지 높은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절의 기록들을 보면 청자 가격이 월등하게 백자보다 가격이 높았습니다. 청자 가격이 백자보다. 근데 백자 중에서도 점차 자신들이 좋아하는 그 미감, 약간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미감이 있어요. 약간 그냥 일반인들이 볼 때는 왜 이런 그릇들을 사용하지 할 만큼의 질적으로나 균형 감각도 없고 좀 왔다 갔다 하는 그릇 같은 느낌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의미를 부여하면서 좋아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거를 조선 백자에도 적극적으로 투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선 일제 강점기 때 이미 달 항아리는 일본 사람들의 관점에 의해서 조금씩 부각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나서부터 조선 후반기 도자기들도 부각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조선 도자기 중에 달 항아리, 제일 못생긴 달 항아리가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자기 중에서도 이 생김새나 이 형태 균형감으로 볼 때는 달 항아리가 완성도가 높은 그릇이라고 보기엔 약간 힘듭니다. 중간에 찌그러져 있고 그릇 자체도 혼자 서 있기 약간 힘드니까 박물관만 전부 선으로 이렇게 작은 그 뭐야 낚시 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세워놓고 그래요. 그런 그릇이 이렇게 천하의 명품처럼 인정받고 있는 사실, 재미있는 사실인데, 이거에도 제가 볼 때는 조선 미감이라 하기보다는 그 조선 미감을 사랑하던 일본인들의 미감이 적극적으로 투영돼서 만들어진 어떤 영향력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서울 옥션이나 K 옥션 가끔씩 가시면 일본에서 소장되어 있는 물건이라고 백자들이 가끔씩 나오는데 다들 대부분이 그런 형태인데. 좀 썩은 그릇 같은 느낌? 약간 깨졌듯한 그 느낌? 뭔가 유면이 깔끔하지 않은 그릇? 이런 거를 너무나 좋아해요. 일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달 항아리도 그런 미감과 좀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자기들의 미감이 정말 다양하긴 한데 일본인들은 왜 그런 그릇에 크게 관심을 가졌는지는 제가 또 쓴 책에 또 나오니까 또 분청사기 책이 있거든요. 뭐 일상의 고고학 시리즈에 분청사기 시리즈 책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것 같아요. 1월 달에 나온 것 같아요. 작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 읽어보시면 그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책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내용으로 또 강연이 다음 주에 있어요. 다음 주에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그때는 아마 이도다운 얘기는 안 할 것 같은데 분청사기 얘기하고 다음에 일본 도자기 얘기하면서 분청사기 얘기도 할 거니까 이도다운 얘기도 할 거니까 그때 또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시고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좀 의문점을 조금은 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질문 있을까 지금? 그러니까 가정제 우체 도자기나 그런 거는 분청사기 노래나가는 수입하는데도 제한이 있고 그래서 초코바지도 조금씩 들여왔다고 하는데 그 조금씩 들여왔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것도 굉장히 저기 자제력을 발휘해서 그림도 그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본 사람이 좋아했다는 문제라기보다 그 미에 대한 자기 나라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지 뭐 일본 사람이 좋아했다고 해서 값이 올라가고 그거보다 우리가 우리 거를 사용할 수 있는 안목이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중국 도자기 같은 데서 그 붉은색 같은 거 이번에 보니까 다시 보니까 맑어서 같은 붉은색이라도 수채화같이 선생님 말씀하셨잖아. 좋기는 한데 우리나라에 그런 기술이 없었다는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흑백사진에서 오는 그 부피 같은. 그래서 우리나라 도자기에 대한 그 특수한 그 미감과 깊이와 그런 거는 또 별도로 생각을 해야지 일본 사람이 올려놨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튼 그 우리나라 근현대 시절의 그 미술을 보는 감각은 일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건 사실이에요. 일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영향이 좀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 근대 시절의 그 시스템을 우리가 직접 우리 손으로 이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본이 먼저 이룩한 걸 바탕으로 우리가 받아들인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은근슬쩍 우리가 만든 철학과 사상인 줄 알았는데 일본이 이렇게 해놓은 걸 바탕으로 만든 것들이 꽤 많다는 거. 근대 시점에 우리가 그만큼 많이 눌려 있었고 그만큼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좀 선망의 대상처럼 일본이 갖고 만들어낸 그 문화나 철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시절이 존재했다는 거죠. 미술계에도 그런 것들이 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또 다른 질문 있습니까? 또? 아까 그 코발트빛이 수채화적이기도 하고 유화적이기도 한데 그게 이제 그 도공의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그림 화가들의 안목 뭐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연한 거가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근데 저기 그게 어떤 계기로 인해서 연하기도 하고 진하기도 한데 코발트를 좀 아끼려고 했던 것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이 코발트를 아끼려고 하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긴 했죠. 왜냐면은 워낙 가격이 비싼 코발트로 만든다 보니까 한계가 있잖아요. 코발트를
이렇게 수채화 형태로 만들다 보면 같은 재료도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수채화 느낌으로 만들다 보면 과거에 똑같은 양의 쿠바트임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도자기의 색을 입힐 수 있는 그게 되는 거죠. 재료 같은 재료로도 우리나라 화공들은 암만 쿠바트가 많아도 저렇게는 안 그렸을 것 같다는 뜻이에요. 아, 아닙니다. 그건 왜 아니냐면 이번에 그 리움 전시에 가보시면은 리움 전시에 보면은 앞줄에 청아 코발트를 엄청 많은 도자기들이 존재하죠. 그래도 예.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때는 코발트를 적극적으로 수입이 가능한 성종 시대 때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수입을 해서 적극적으로 코발트를 열심히 장식하고 바른 도자기도 생산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코발트를 수입하지 않고 국내 자체나 뭐 세계에서 그 그림 그리는 화가들이 코발트 색을 만들어낸 시기가 그걸 토청이라고 해요. 토청. 토청이라서 자국산 청화라고 부르는데 중국에서도 토청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거에 대한 기록들이 존재합니다. 조선에서 그게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그 코발트색을 만들어내는 염료 같은 그런 물감 돌이에요. 돌, 돌, 돌. 아니 원래 코발트는 저기 원석인데 예예. 예.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려면은 저건 뭐 가루로 부숴가지고 색채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코발트 색이 불화나 이런 데도 응용되는 색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코발트를 잘게 갈아가지고 색감 안료로 만들어가지고 사용을 한 거죠. 사용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토청이 뭐냐면 자국산 코발트라고 불려요. 그거를 중국에서도 개발하고 조선에서도 개발하는데 조선은 결국에 그 토청 개발을 실패하는 바람에 중국에 있는 코발트를 수입하는 걸로 다시 전향을 합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꾸준한 개발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코발트까지 만들면서 성화제 시절 이후부터는 이런 식의 관유에도 적극적으로 자국산 토청을 활용하는 그 시기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코발트도 그런 것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자국산 코발트를 더 짙게 만드는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었어요. 많은 노력. 명나라만 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해서 만들어진 게 이 코발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발트를 그 중국에서는 굉장히 높게 쳐요. 성화 시절의 청화백자를 선덕 청화백자 다음으로 치는 이유도 그만큼 이 명나라에서 자국산으로 만든 이 토청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관유라고 하는 것은 황제의 취향을 많이 따르기 때문에 황제가 좋아하는 디자인과 그림들이 더 많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하셨지만 황제가 워낙 도교를 선호하다 보니까 도교식 그림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입된 것처럼 당시 황제들이 좋아하는 그림들을 도공들도 또 그림을 그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 사실이에요. 보수적인 형태를 만들면서도 그 그림 디자인에 있어서는 황제의 취향을 좀 많이 따르려고 노력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이 없어요? 그 도자기 중에서 이 명나라 이 청화백자가 그래도 중요한 이유는 이 청화백자를 통해서 명나라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했지만 이 도자기들이 적극적으로 해외에 수출되면서 이런 도자기들은 수출되면서 현재 유럽이나 여러 나라에도 이 수출용 도자기들이 가득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가득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들이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박물관에 가면 전시관에 가득 전시돼 있어요. 중국을 알리는 아주 중요한 그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청화백자가 원나라 거보다도 명나라 게 훨씬 많은가요? 생산량으로 치면 수출된 게 훨씬 많죠. 왜냐하면 원나라 청화백자는 소수의 일부 청화백자로 제작돼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원나라 말기에 잠시 더 크고 좀 고급적인 느낌을 갖고 있는 도자기로서 생산이 된 그런 물건들이고 명나라 때는 정말 다양하게 도자기들이 생산됐어요. 특히 도자기가 어느 정도냐
뭐 1년에 막 수만 점씩 만들어가지고 해외에 수출할 정도였으니까 우리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양이 해외로 적극적으로 수출되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명나라 도자기가 명나라 청아백자가 도자기 그 자체 그 도자기의 하나의 모델로서 상징으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시절도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명나라 도자기들 가치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 시절 때도 명나라 성화제, 선덕제 또는 가정제 같은 이름들을 빌려가지고 도자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뒤에 관제를 일부러 왜 그 시대의 도자기가 하나의 명품으로서의 명성이 있다 보니까 뒤에다가 슬쩍 그 이름을 써가지고 그 도자기인 척 해가지고 제작도 하고 만들기도 했다는 겁니다. 브랜드화가 됐다는 겁니다. 이 관제가. 관제 자체가 브랜드화가 됐어요. 그래서 잡다 보면은 이런 관제들이 브랜드가 됐다는 사실. 그래서 성화 시절의 관제, 선덕 시절 때 관제를 갖고 있는 청아백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지니까 이런 도자기를 적극적으로 청나라 시절 때도 관현뿐만 아니라 민요에서도 제작을 했다는 거. 관현은 청나라 황제들이 워낙 명나라 청아백자나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미테이션한 작품들이 많이 생산되는데 그때 뒤에 관제를 일부러 성화년 이렇게 쓴 것도 있어요. 반면에 민요에서는 적극적으로 해외에 수출할 때 이걸 성화도자기처럼 이렇게 좀 착각하듯이 만들어서 이제 수출하는 용도로서 지금 보면 약간 작아 형태의 브랜드를 활용해서 이제 판매하는 용도로서 이게 관제를 적극적으로 뒤에 새기기로 했다.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한 개 정도 질문 가능할 것 같아요. 한 개 정도. 아까 통청 제가 그 통청을 자국에서 했는데 그것이 이제 천연의 100%가 아니고 뭐 화학적인 걸 섞어서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 토청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등장해요. 우리나라 조선 기록도 그렇고 명나라도 보면은 자국 내에서 이 코발트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기록들이 등장합니다. 저희 기술적인 거 이런 건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서 다만 이런 노력을 기울였다는 그 기록을 바탕으로 책을 쓰거나 강연할 때 이렇게 떠들 정도밖에 아니고 이 코발트를 어떻게 짙게 만들고 그 과정에 어떤 화학적인 성분을 넣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시점 이후부터 이 청아도 수채화 같은 느낌을 통해서 색감을 좀 고르게 입히는 형태로 발달했다는 거예요. 보면 명 초기 때를 보면 이런 도자기를 보면 이런 걸 보면 선을 한 줄기로 쭉 그은 게 아니라 조금 긋다가 선이 옅어지면 다시 찍어서 긋고 이런 식이에요. 유화처럼 진하다 보니까 그런 선이 쫙 끊어졌다 이런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이런 비늘 같은 것도 선 하나를 이렇게 칠한 느낌이 강해요. 반면에 성화 전자를 가면 수채화처럼 그은 느낌이 강해요. 면으로. 이건 선을 그어서 만들었다면 성화될 때는 면을 그은 느낌이 강해요. 면을 그은 느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별점이 존재하고 나중에 청나라 명말에서 청나라 시기가 되면 그 농담. 그러니까 이 청화를 농담 표현까지 가능한 레벨까지 만들었습니다. 마치 그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농담까지 표현이 돼요. 그래서 청화오체라고 불렸어요. 청화오체. 오체가 뭐냐면 색깔 다양한 걸 오체라고 부르잖아요. 청화를 다양한 색깔로 만들 수 있다 해가지고 청화오체라 불릴 정도로 화려한 오체들, 화려한 청화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도 붓의 발전, 청화의 발전, 청화를 더 다양하게 색깔을 농담의 발전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그 뒤부터는 청화도 다양한 색감을 갖고 있는 청화로 다양한 색감을 갖고 있는 도자기들이 적극 생산됩니다. 이게 이제 청나라 초기 때 특히 그런 도자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때가 이제 청화백제의 최고 극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도자기들도 이 중국에 가면은 많이 존재한다. 가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표현법이 정말 그림에서 회화를 그리는 느낌들이 그대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그림들은 아직 그 정도가 아니에요. 회화에 있는 그림이 아니라 회화는 회화돼 약간 회화의 느낌만 좀 살아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것도 회화의 느낌을 이렇게 살린 거긴 한데 진짜 회화 같은 그림들이 이제 등장하게 돼요. 이것도 보면 농담이 그냥 없잖아요. 짙은 색 그대로 그 형태의 형태거든요.
근데 나중에 청나라 때 가면 농담이 그대로 등장. 청화 색도 다양한 청화색을 딱딱 입혀가지고 하나의 청화색 느낌이 아니라 다양한 청화가 한 공간에 다양하게 입혀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정도 오늘 강연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미있는 강연을 통해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한번 할 것 같은데 그 이야기 하면서 조선시대 때 우리 여기 발전사를 잠깐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끝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